플루 김가영하면 너무나 막강한 조합인데 김임권, 김혜은 선수가 또 팀 분위기를 위해서 한 세트라도 빨리 따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복식에는 네 번 나와서 2승 2패 기록했던 김임권 선수. 아, 조금은 얇게 네. 맞네. 네, 오늘 초구 네 번의 시도 가운데 한 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초클로 선수가 지금 복식에서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카야코 선수와 또 혼합 복식 네. 정말 좋은 호흡을 많이 보여주는 지금 하나카드인데 네. 오늘은 이제 더 막강한 조합이죠. 김가영 선수와 또 오랜만에 지금 나왔고요. 네. 자, 복식에서 80%가 넘는 승률을 자랑하는 초클로인데요. 아. 네. 정말 무서운 힘배합이네요. 자, 노란 공을 굳이 두껍게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몰아놓고 득점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어력 배치를 주고 내려오겠다는 자신의 플레이에서는 그렇죠. 틈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시도인데 자, 지금 원뱅크 시도를 합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죠. 아, 너무 얇게 맞고 투쿠샷. 목적 구간에 충돌이 있는 또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다 보니까 김예은 선수가 얇은 두께를 노렸고요. 네. 여기서 너무 얇게 맞으면서 저 넣어치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에 이어서 김가영 선수는 다시 한번 출격했습니다. 복식에서 17승 6패 올 시즌 기록하고 있고요. 첫 득점 김가영 선수가 기록합니다. 김가영 선수도 지금 이번 시즌 그렇죠. 이 복식에서 보여주는 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아, 이제 초클로 선수가 이어가야 하는데요. 빨간 공 쪽으로 뒤돌리기 시도. 하지만 이제 좀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 배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조절이 오! 네. 네. 점수 이어집니다. 자, 뒤돌리기. 자, 여기서 그 다행히 저 맞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네.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뒤쪽 5 쿠션으로는 올라오는 득점이 나오지 않는 지금 진행이었고요. 네, 좋은 배치가 나와 있네요. 네, 김가영 선수는 놓치지 않죠. 계속해서 연속 득점. 자연스러운 각도 영상을 지금 시켜내면서 지금 빨간 공 이목 적구 두께도 아주 좋게 맞았어요. 지금 뭐 노란 공의 위치가 네. 너무나 좋은데 오 여기서 충돌이 오 좀 타이밍이 아 네 네 초클로 선수가 충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이목적구가 참 좋았는데. 그렇죠. 굳이 다음 공을 한 번 더 네. 좀 편하게 만들어 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네. 걸리고 말았고요. 네. 자, 되돌아오기. 오. 맞으네요. 네.
어허, 웰컴 저축은행 공타. 김인권 선수, 네. 3세트를 또 아쉽게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네. 네, 약간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또 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빠집니다. 거의 너무 동시에 맞았죠? 네. 생각보다 김가영 선수의 공이 너무 코너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들어가게 되면 다시 쿠션 쪽으로 좀 붙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 쪽으로 나가지를 득점이 되지 못하는 쪽으로 내려갔고요. 김예은 선수의 차례에서 벤치 타임아웃. 네, 조금 내볼이 멀리 있죠? 지금 하얀 공 쪽을 보고 있는데, 네. 회전으로 봐선 뒤돌리기를 길게 회전을 뺐고요. 자, 길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가야죠? 네. 좋습니다. 네.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해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첫 득점. 대체적으로는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맞추고 득점을 노리는데, 저 워낙 뭐 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저 빨간 공 쪽으로 바로 가면서, 약간 좀 행운도 좀 따라줬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스핀볼인데, 오, 이게 뭔가요? 아. 아하. 점수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김임권 선수가 갑자기 좀 어느 네. 순간보다 잘안 풀리고 있어요. 3세트 또 쫓아가는 네. 상황에서는 좀 날카로운 모습도 있긴 했지만, 저 이제 또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지금은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네, 조클루 놓칩니다. 자, 하나 카드도 2이닝 때한번 득점 외에는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또한번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합니다. 또한번 김예은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뭔가 이제 내공의 출발 위치가 불확실한. 네. 공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3뱅크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허. 큐미스가 나오네요. 네. 저 최대한 자세를 뻗어봤는데도, 아, 일단 자, 자세부터 쉽지 않았네요. 네, 부족한. 어려운 자세에서 사실 네. 이렇게 출발이 되는 형태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득점 확률도 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김가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하나 카드 하나 페이 팀은
이 4세트에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완벽한 지금 공수를 좀 겸비하는 지금 그런 플레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노란 공, 제 얇게 시도했고 짧은 각. 아, 어허, 네. 짧게까지네요. 김가연 선수의 지금 회전량으로 봐선 더 얇게 시도를 했는데 저 약간 두께가 더 맞은 거죠. 네. 6이닝 이어지겠습니다. 뭔가 한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 하얀 공 맞추고 네. 투쿠션이 더 필요한 쓰리뱅크. 아, 얇게 맞았네요. 공타가 계속 나오니까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목소리 높여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카드도 지금 3이닝 연속 공타였고요. 조클루. 노란 공 오른쪽 왼쪽으로 다 공략할 수 있는 지금 앞돌리기 형태고요. 지금 왼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멀리 있는 공. 오, 너무 짧아지는. 네, 오늘 초클루 선수도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초크루 선수 같은 경우, 그 처음에 3득점 이후에 빗겨치기 대회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충돌이 났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경기가 완전히 지금 꼬이는 상황이 되고 있고, 아하. 자, 여기서 이제 뱅크샷으로, 저 득점이, 오, 어, 와, 와, 네,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탁될 만한, 네, 그런 뱅크샷도 시도했는데, 아, 여기 사필이면 좀 밀려서, 그것도 뒤쪽으로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탁 득점이 안 되는 지점이었고요. 어떤 팀이 먼저 흐름을 바꾸게 될지. 하나카드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두 팀이 모두 네 개씩 사용을 했습니다. 김가연 선수는 지금 플러스 형태 3뱅크. 김병호 주장은 각도를 조금 세우는 뱅크샷 시도를 좀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어떨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뱅크샷. 와, 아,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김가영이네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김가영 선수가 그 네. 방향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 김병호 주장의 말을 듣고, 네. 그렇죠. 방향만 살짝 한번 보다가, 아, 네, 지금 뭐, 자신의 뜻대로 시도한 게, 아, 네. 완벽하게 맞춰내네요. 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고, 자, 이번에는 뭐 힘도 충분하고, 네, 초클루 라인도 좋습니다. 선수가 이어가면서 하나카드 오랜만에 연속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네, 앞돌리기. 두꺼운 네. 두께에서도 내공 컨트롤을 잘해준 지금 또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짧은 각으로. 오, 네. 타이밍 신경이 쓰였는데 득점 좋습니다. 아, 하나 카드 2점 남아있죠? 아, 김가연 선수 또 어려운 공 지금 풀어냈어요. 계속해서 김가연 선수가 네. 저 해주고 있는 지금 모습이 되고 있고 지금은 뭐 직접 시도하는 게 좋아 보이는 옆돌리기죠. 아주 부드러운 힘으로. 자, 힘이. 와, 초콜릿 선수 한 번씩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되는 공격들이 있어요. 세밀한 두께보다는 네. 경험에서 나오는 힘 배합이죠. 아하. 내가 조금 두께가 제대로 맞지 않았을 때도 득점이 되게끔 하는. 이제 마지막에 힘이 딱 떨어지게 되면 네. 길었던 공이 지금처럼 짧아지면서 득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타까지 이어졌고 매치 포인트 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다. 뭐 벤치 타임아웃 다 사용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또 김가영 선수가 해야 하죠. 저 뭐 빨간 공 쪽이면 앞돌리기 이제 짧은 쪽인데. 네, 앞돌리기 김가영. 와. 길게. 벗어나네요. 네. 두 선수가 벌써 상의를 다 마치고 네. 네, 이제 김가영 선수가 딱 실행에 옮기기만은 아, 두꺼운 두께로 이각이 나온다. 이렇게 짧게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아, 두께 굉장히 좋았는데 아하. 네, 내공이 짧아지는 네, 조금의 부분이 득점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김임권 선수가 다시 공격 기회 얻었고요. 저 속도감 있게. 네, 앞돌리기 득점. 웰컴 저축은행도 오랜만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회전을 좀 빼주면서 짧게 시도를 했는데요. 네. 준 선수의 첫 연속 득점. 지금 뭐 바로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 뭐 원뱅크가 들어가면 또 쫓아가는 분위기. 그렇죠. 나올 수 있죠. 3점 차밖에 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아, 김인건 네. 뱅크전까지. 단숨에 장타 기록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시도했던 원뱅크. 조금씩 이제 공도 좀 풀리고 있는데요. 네. 또 한번 연결을 해야 하죠. 아, 하얀 공 처리를 아주 두껍게 해줬고요. 자, 여기서 네. 좋습니다. 연속 6점. 아, 두 선수가 뭔가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점 차. 자, 지금 하나카드는 최고의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4세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팀리그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참 많이 만들어져요. 네.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네. 경기가 지금 뭐 다 끝나가나 싶었는데 자 이렇게 추격전이 또 펼쳐졌고 뭔가 좀 희망이 생길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또 들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웰컴 저축은행. 지금 횡단으로. 오. 자, 내려가야 득점인데 내려갔나요? 와. 아, 조금 부족합니다. 네. 야, 그리고 하나 카드 정말 맘 졸이면서 지켜봤을 텐데. 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기회가 왔습니다. 그나마 뭐 다른 선택보다 저 횡단이 뭐 가장 득점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아, 득점이 안 되고 지금 대회전이에요. 아, 마무리를 노리는 초클루인데요. 아, 이 정도 속도라면 네, 아하, 확실하게. 네. 자, 결국 하나카드 하나페이 또 한 번 4대 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만남에서는 4세트를 넘어가는 경기가 없네요.